어느 집사님 간증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의식이 없는 아들. 언제 깨어날지 알지 못한 채 속만 태우는 아들 앞에 의사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의사가 손을 놓습니다. 의사는 손을 놓을지라도 부모 마음에 어떻게 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 간절하게 생각나는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직 젊은 내 아들입니다. 아직 살 길이 구만리 같은 내 아들입니다.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낮에 일할 때도 기도합니다. 근데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부릅니다. 의식이 돌아온다고.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일반 병실로 옮겼더니 또 할 일이 있어요. 걸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움직이게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서 이제는 아무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드립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그렇게 살려만 달라고 매어 달리던 절절함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조금만 더 편하게 제가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저도 바쁘다고요. 세상 일이 바쁘다고요. 투정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절절함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발걸음이 슬금슬금슬금 가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주문해 오듯이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감격 없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절대자다.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똑바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주변 동네가 다 쑥대밭이 되고 2만 4,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된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쓰나미는 파도가 집채처럼 이렇게 육지를 침범하는 거잖아요. 높이가 10m나 되는 파도가 육지로 덮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잖아요. 땅이 갈라지는 이 지진이 많죠. 근데 바다 속에 지진이 나니까 바닷물이 춤을 추면서 높이가 10m, 아파트 한 5층까지 되는 거죠. 그만한 파도가 속도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속도로 육지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던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던 사람, 길을 가던 차들이 그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파도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차는 장난감처럼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을 우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높은 빌딩은 그냥 종이로 지어놓은 무슨 장난감같이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작은 미물과 같은 존재인지 그 파도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죠. 여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때 수영도 하고 모래밭에서 게임도 하고 또 그 앞에서 밴드에 맞춰서 참 가무도 즐겼는데요. 만약에 그때 그 앞에 있던 파도가
이렇게 갑자기 10m 높이로 쳐들어와서 침범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바닷물이 일정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육지 위로 침범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일이라고 하고요. 그 쓰나미는 바다 밑에 지진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이렇게 요동쳐서 육지로 침범하는 것이 쓰나미인데요. 이런 천재지변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선이 뚜렷해서 바닷가에 집을 짓고 바닷가의 길을 따라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육지를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겨우 경계선을 지킵니다. 그 경계선을 지키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쓰나미라는 천재의 지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한 손으로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너무나 작아지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2003년 사스 생각나십니까? 중국에서 강동성에서 발생했죠. 전 세계 32개국에서 8만 3천 명이 전염되었고 1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2012년 메르스 바이러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이것은 중동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8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예. 이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지냈습니까? 가정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회 가지 마라, 밖에 나가지 말라, 어디 가면은 우리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당장 사망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사합니다. 그런 병 겪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려운 병에 걸려 완쾌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많은 천재의 지변을 겪으면서 오늘 이렇게 무사하다는 것,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멸망시키는 악한 집단 신천지라는 이 집단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이 아니고는 정부에서 그 신천지 성도들 명단 내놔라, 신천지 집회하는 곳이 어디냐 내놔라, 이렇게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 건강이라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종교 집단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국민 건강이라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그 내부를 차차치 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들어가서 그걸 보고 파헤쳐서 신문이나 모든 기사에 오픈이 되게 해서 전 국민들이 이 신천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절대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가?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가? 손가락질을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당신 뭐야? 너 별치야? 별 수 없지 않니? 너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겠어요? 너무 분해서
며칠 밤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살아왔다고요.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 어디 있는가 무시당했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있으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 존중하면 기뻐하시고 무시하면 슬퍼하시고 애달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인간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높이 받들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평생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고 창조한 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피해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받은 대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인된 사람들의 미래가 어떨지 우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속상함과 아픔은 뒤로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죄사함 받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화목은 원수들 간의 일체와 화평이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적대감을 해결하고 상호 사랑을 통해 하나로 결속하면 화목해졌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적대시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런 관계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예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조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함부로 판단하였고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원망하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했던 비판하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고 교구장이 있고 부교구장이 있고 이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히 선택받은 몇 사람만이 받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직분을 주셨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수 되었잖아요, 이전에는. 근데 그 관계가 반대로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절 우리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다 없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함부로 말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접받은 거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속상한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 죄인을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께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10년도 기억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상하게 한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도 마음 상하자.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전 우주 만물에 이 새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시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손가락질을 아직도 견디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자들을 사랑하셨어. 우리가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기적이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사스도 지나게 하고 메르스도 지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저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기억하십니까? 있는 척, 잘난 척, 뭐라도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자 감출 수가 없죠. 위대한 전도자여 신학자이신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나의 뿌리 깊은 증오, 나의 극악무도한 개인주의와 무법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본인에게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모든 권위에 대한 증오와 극악무도한 개인주의가 각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가정집에서는 주인을, 각 단체에서는 대표를 이해하기보다는 원망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증오하며 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장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 나를 고용하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비난할까 비판할까 먼저 생각이 저절로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이에요. 이 그 훌륭한 신학자가 얘기하잖아요.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본인에게 있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담이 그랬죠. 이 권위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간섭도 싫다. 내가 나를 간섭한다. 선포한 거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거절한 거잖아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 대해 도전하고 또한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구석구석에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대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도 듣기 싫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 예, 화목하게 하는 말씀 가지고 나아가라. 이 부탁하는 말, 어떤 위기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은 이 부탁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다 없다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집에서 간단하게 드리니까 좀 편하게 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틈틈이 말씀 읽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은 복음이에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놀란 사랑 다시 한번 가슴 절절히 느껴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나만 은혜 받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시고 그리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든지 찾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전화하든지 그래서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깨닫고 이것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